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 발걸음도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인데요. 이런 도서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듣고 보고 즐기는 독서 공간으로 변신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도서관은 조용히 독서를 하는 공간이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은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책을 보는 공간에서 실감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독서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며 실감 콘텐츠로 만든 책 속으로 들어가 독서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새롭게 변화한 도서관의 모습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360도 관람이 가능한 증강현실 뮤지컬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어공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서관 캐릭터인 다독이와 독도의 대표 생물인 강치가 등장하는데요.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지자 아이들도 금세 뮤지컬에 빠져듭니다. 체험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뮤지컬 본 거. 마녀랑 왕자님이랑 인어공주. 재밌었어요. 진짜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독도와 바다 친구들은 증강현실을 통해 바다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을 만나보고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콘텐츠입니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구해라는 증강현실 미션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도서관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해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초실감 콘텐츠입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애들 독후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독서가 어렵고 지겹다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콘텐츠를 통해 독서가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독서 콘텐츠를 통해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증강현실 서비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및 이용 정보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